안녕하십니까? 여러분의 도시 친구 김 교수입니다.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요, 서울 식물원입니다. 마곡동에 위치했고요. 지금 이제 가 오픈 상태이고요. 2019년도 5월에 정식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처음 이제 2018년도 10월에 오픈을 할 당시에는요, 뭐 일주일 만에 1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좋아했던 그런 장소고요.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는 어르신분들도 많이 와서 구경을 하시고요. 그 다음에 특히 어린이들, 뭐 미취학 어린이들이죠. 뭐 단체로 구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이제 좋은 장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오시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로 좋은 장점이고요. 특히 뭐 주말에 오시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몰린다고 얘기들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저처럼 평일날 오시면 더 좋고요. 평일날 어렵더라도 가족들끼리 주말에 오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지금 겨울철 이제 다가오는데요. 추위에 외부 활동하기 힘드시죠? 근데 이제 실내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으면 여러분들 오셔서 구경하기에 너무 좋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코트를 입고 왔는데 안에 들어오니까는 더워서요. 땀이 날 정도로 돌아다니니까는 뭐 그렇게 따뜻한 장소다 보니까 겨울철에 여러분들이 뭐 추위 걱정 없이 이제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고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학습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
동영상 보시고 아니면 좋아요, 뭐 댓글이나 아니면 뭐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